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구 위에서 날마다 우주의 책을 펼치지. 넘기고 넘겨도 다시 남고, 읽고 읽어도 다시 처음. 한평생 나는 무엇을 읽었는가. 마침내 나는 보이지 않는 신의 그림자를 보았는가. 내 앞에 놓인 책 한 권 다 읽지 못하고, 책 읽는 나조차 다 읽어내지 못하고, 어리석은 한 생애, 끝없는 독서. 저녁마다 나는 별빛 아래 쓰러지고, 새벽마다 나는 햇살 아래 부활하지. 정성수 시인의 우주의 책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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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박수나 이런 거 해주시면 네. 진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저는 그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진행과 편집을 맡고 있는 불곰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추어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떨고 있는 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예,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게 언제였죠? 2017년 4월. 그쵸. 네, 그 정도. 네. 아, 날짜 기억은 정확히 안 되시고. 아, 지금 있어요. 여기 자료에 PPT 있거든요. 아, 2017년 5월 23일인가 그때가 아, 5월이구나. 이제 인트로가 예. 올라왔어요. 예. 저희가 이제 2년 정도 방송을 했고 어떻게 아름아름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다른 건 없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올리는 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구독자도 늘고 해서 이번에 한번 이때쯤에 한번 이렇게 그 저희 청취자분들 또 저희 지인분들 모시고 한번 쇼 아니 쇼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하여튼 이 저희 공개 방송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요 처음 자리 마련했고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름 또 이렇게 준비를 좀 이렇게 한다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네 이렇게 저희 막 뭐 시키고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편하게 예, 계시다가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1부에서는 지난 시간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이 네, 지난 시간들에 어떻게 방송했고 같이 이렇게 지내왔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결산하는 뜻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주로 용도사님께서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 2년 동안 저희 처음에 이제 저희 둘이 먼저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일단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제 개인 소감이요? 네. 네. 사실 예, 쉽진 않았고요. 네. 책을 이렇게 준비해서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누군가 들으시는데 그리고 누군가 불특정 누군가가 듣는데 책을 소개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2년 동안 하면서 어쨌든 저한테 누구보다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한 분 한 분씩 이제 제 지인 이제 붉은 PD님 지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인이 되면서 각자 이제 독서 세계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불곰 PD님과 저와 이제 다른 분들 늙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빨리 성공하자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늙기 전에 저희가 네. 살도 좀 빼야 되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그 네, 저기 네. 두 분들도 같이 소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왕 그렇겠으니까 네. 그러면 뭐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용도사의 지인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컨셉이 약간 신학과 문학의 어떤 책들을 소개하는 컨셉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못동으로 저도 신학책을 골랐던 미스를 한번 버렸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약간 컨셉이 바뀌면서 더 저는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신학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그냥 그 막 네. 고를 수 있는 어떤 책 팟캐스트가 되면서 사실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기 전에 전에 회사에서 함께 녹음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기획은 아니지만 함께 참여자로 함께 팟캐스트를 녹음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또 팟캐스트가 좋은 독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이제 두 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했던 게 얼떨결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얼떨결에 그간 제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후회하시거나 네. 그런 건 아니시고 네. 후회는 안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집에 기다리고 있는 아기가 있어서 아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내님도 기다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산책님 네, 소감 네, 한번. 저는 가장 뒤늦게 합류했고 지금 합류 순서대로 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합류하게 됐는데 예전에 그냥 혼자 막 그냥 책을 혼자 읽다가 붉은 PD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아 혹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앞에 그 인트로를 엄청 많이 깔면서 혹시 괜찮으시면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괜찮으시면 혹시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정말 거의 0.3초 만에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너무 저 개인 역사에서도 신기한 경험이었고 또 붉은 PD님도 그때 되게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답장이 와서 그래서 저는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그래도 지난 5개월 동안 같이 할 수 있어서 또 같이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같이 경험하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때 정말 감사했었고 제가 뭐 이렇게 일 때문에 메일 보내거나 연락을 하면 서백 이런 걸 가끔 하거든요. 그 저 자세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네, 혹시나 또 제가 폐를 끼칠까 봐 저는 엄청 노심초사했는데 흔쾌히 또 네, 수락해 주셨죠. 일단 함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4인 체제가 됐고요.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 저희 용도사님이 준비해 주신 저희 금책바 2년간의 결산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 이제 김책바 빅데이터, 뭐 빅데이터라고 해도 뭐 크게 뭐가 막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2017년 5월 25일 날 이제 인트로 0회를 올렸었고요. 2019년 지난 이제 5월 23일 날 109회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책들, 우리 금책바에서 소개한 책들을 조금 이제 네, 소개하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 독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지인 어떤 그런 읍소나 이런 걸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듣고 페이스북 홍보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몇 편만 들어서 뭐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이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좀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또 오신 분들의 개인의 또 어떤 독서에 대한 빅데이터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6권과 84명이 먼저 이제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 딱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86권 정도를 소개했어요. 86권 정도를 소개했고 저자가 거의 안 겹쳐서 84명의 작가를 소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물음표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딱 중간에 세 번째 줄에 김영하 작가와 유발 하라리를 그 두 명 이상 최초 네, 두 명 이상 했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한 명씩만 다 소개를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물음표 보시면 신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 계신 이제 그 네, 재미님께서 같이 하신 책인데 신이 가장 짧은 제목이고요. 국가가 아니니 가장 긴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짧은 가장 짧은 제목, 가장 긴 제목을 정해봤고요. 여기서 한두 분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당황스럽고요. 두 번째 이분, 질문은 뭘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음표. 뭔가 되게 심오한 걸 해놓은 줄 알았는데 제목 길이려고 하니까 이게 네. 웃을까 말까 약간 고민하신 네네네. 거예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뭘까요? 맞추시는 분. 네. 가와사키 소시와 히가시노 게이고. 이거는 뭐에 대한 지금 분류일까요? 혹시 패널분들 아시나요? 이거 저만 해가지고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기억 니은 히읗으로 했더니 첫 번째 저자가 가와사키 소시고 두 번 그 히읗 맨 마지막이 히가시노 게이고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금 네, 네 그렇고요.
예, 김영하와 유발하라는 얘기했었고 그리고 김영하와 유발하래가 탑 원, 탑 투죠. 그렇죠. 그럴 네. 거예요 아마. 저희 다운로드. 예, 유발하라래 호모데우스가 가장 많은 그 탑 원이고 대략 김영하가 탑 투. 많이 들었나요? 유발하라리는 진짜? 아, 몇 편 들었어요? 몇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역질문 하시는 거예요? 네, 기억이 안 기억이 제가 안 나요. 물어본 건데. 진심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그 이제 저희 팟캐스트 청취의 특징은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구독자도 있지만 어떤 책이냐에 따라 그걸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발하라리의 그런 중요한 책들 같은 경우는 누적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그 유발하라리 호모데우스 같은 경우는 한 3만 다운로드가 3만 정도. 다운로드 3만? 네, 네, 네. 그렇군요. 다른 편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편만 네, 유발하라리의 어떤 힘에 힘입어서 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발하라리께 좀 네, 하신 네. 거예요? 유발하라리께도 감사하고 들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 안 네. 들으셨으면은 좀 이렇게 올리시면 호모데우스 있거든요. 네, 그 좀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물음표 키워드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네, 우리 유니님께서 하셨던 영혼에 관하여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작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이제 늙은? 뭐 가장 늙은. 오랜 가장 이제 약간 그런 분 혹시 유니님 뭐 코멘트 없으실까요? 아니 제대로 책을 소개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그날 방송을 하고 나서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개론을 바로 샀어요. 다시 읽으려고. 그래서 좀 읽으셨어요? 아니요. 아니, 안 가더라고. 그렇진 않고. 예, 책을 사셨으니 뭐 그것만으로도. 뒤로 그냥 밀어두고 찬찬히 예. 예, 좀 제 생각을 다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음료 뭔가요? 유니님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은 음료. 깔라마시는 저 아니에요. 아니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열일하셔서. 근데 영혼에 관하여가 네. 다른 그 평균 횟수에 한 두세 배 나오지 않았나요? 저 제 기억은 그렇게 기억하는데. 네네네, 실제로 그쵸? 그렇고요. 많이 나왔죠? 뭐 네. 평균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3이다 이러면 한 6, 7 정도. 네. 다시 한번 다른 책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좀 가장 연로하신데 제대로 세계를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 그러면 번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는 약간 죽어도 안다 약간 일식으로 네. 때려치운다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하시는 걸로. 아 그때는 또 이게 이때가 아마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여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변명이지만 죄송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 이번엔 진짜 유니님 음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이거 제 거예요. 네,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줄 이제 물음표는 36명과 48명인데요. 이거는 해외 저자가 36명이고 국내 저자가 48명이에요. 네, 저희가 그렇게 다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너무 그 네. 반응에 너무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네. 편하게 네, 해주셔도 네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넘겨서 저희가 소개한 책들을 장르별로 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문교양이 24권, 이제 인문교양이 되게 좀 다채롭긴 한데 24권이라서 1위고 에세이가 15권, 산책님이 합류하시면서 에세이가 좀 더 되게 좋은 에세이가 많이 늘긴 했고요. 신학은 특히나 초창기 때 네, 신학은 제 흑역사 중심으로 이렇게 신학 뭐 되게 망한 것도 막 있고 이런 거 이제 소설은 이제 붉은피님 중심으로 소설이 11권 정도 있고요. 시도 짧게 낭독해가지고 따로 했던 그 시가 벌써 10권이 됐었습니다. 과학책도 5권 있고 사회과학 좀 어려운 책 이제 3권 그리고 이제 인터뷰 1권 철학 1권 아마 이럴 거예요. 네 그렇게 있고 경제경영이란 전기도 각각 1권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금책반은 약간 맨 처음에는 소설과 신학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인문교양, 에세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약간 대중화를 좀 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양한 또 취향이 맞는 것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좀 자평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1288명의 구독자분이 현재 지금 계시고요. 네 비구독자분들이 듣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은 안 하지만 그냥 어떤 편은 듣는 저도 사실은 팟캐스트를 그렇게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키워드 검색해서 그 편만 듣고 굳이 구독까지는 하지 않는 그런 게 있고 성비는 여성분들이 66% 남성분들이 34% 정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한 5대 5 아니면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0대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저라도 제가 10대라도 그럴 것 같고 이게 딱 보니까 저희랑 같은 동 그 나이 연령대 분들이 공감하면서 같이 들으시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0대와 40대 네 같이 좀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코멘트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약간 지금 40대 낮 찌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청취 시간 요일별 그래서 네, 세 가지로 제가 키워드를 구분해 봤는데 퇴책반은 퇴근길에 좀 들어요. 퇴근길에 좀 밤에 그래서 이게 지금 파란 선이 좀 진한 걸수록 많이 듣는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6시에서 9시가 제일 지금 진하잖아요. 파란색이 그러니까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들어요. 저희가 금요일날 자정 12시에 업로드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금요일날 6시부터 12시까지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퇴책바구나. 그리고 토요일날 보시면 좀 진하죠? 그래서 토책바. 네, 토요일날 좀 많이 듣는구나. 금요일날 올라왔으니까 막 일하고 쉬면서 토요일날 이제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새책바는 뭐였더라 새책바가? 아 새벽. 네 새벽에. 여기 보시면 월화수목금 바로 밑에 칸이 비교적 진하거든요. 새벽 0시부터 3시까지 또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거 모니터링 하려고 틀어놨다가 자고 막 10분 만에 자고 막 이런 자장가 이런 겁니다. 네네 약간 네. 괜찮죠? 저희 목소리 요새 ASMR 약간 이런 게 이제 자기 전에 듣는 ASMR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소설 ASMR. 오케이. 네. 혹시 코멘트 뭐 ASMR 좋았습니다. 네? ASMR 좋았습니다. 뭐가 좋으셨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 국가별 대한민국이 네 압도적으로 92.8%고요. 은근히 미국이 4.3%로 네 그래서 약간 미책바 네 뭐 저희가 뭐 친미주의는 아닌데요. 네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 좀 들으시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3위가 되게 재밌어요. 싱가포르인데 갑자기 싱가포르 3위로 올랐거든요. 불곰피디님이 지난 열흘 동안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갔는데 거기서 모니터링으로 들은 게 퍼센테이지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작질은 아닌데요. 제가 확인하다 보면 제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네, 이 통계는 아마, 속이지 않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싱가포르 하니까 딱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분들이 뭐 네, 소수 분들이 들으시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인분들 화이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 누적 가장 조회가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가장 감사한 분들이고 여기 오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1위는 ALLMUZE1 이분이시고 앨리스 황님은 오신다고 하시고 신청하셨었는데 혹시 오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셨네. 네, 네 저희 정말 2위 정도면은 거의 모든 편을 다 들으신 정도의 누적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3위가 이제 PET님, 심심한 걸림, 방콕 재테크님 닉네임이 되게 좀 이게 재밌더라고요. 방콕에서 재테크 하시는 분, 틱틱퐁, 류산, 그리고 뭐 구디구님도 신청하신다고 하셨. 혹시 또 다른 분 오신 분 계신가요? 이 10위권 안에 드신 분 중에서. 네, 그냥 듣기만.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네? 7위요? 류산님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뭐 매달 수요 이런 거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뒷이야기 못한 뒷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강 애정하는 에피소드와 가장 망했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아쉽거나 뭐 그런 뭔가 최애 혹은 최망 에피소드를 각자 골랐어요. 윤희님부터. 네. 최애 에피소드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를 고르셨습니다.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모니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닐까 사실. 저는 제가 녹음한 방송은 안 듣고 제가 안 나온 방송만 듣거든요. 왜요? 아 제가 저는 저 자신이 그냥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나온 목소리를 제가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제가 이거 좋다고 한 거는 이제 시라는 컨텐츠를 약간 용도사에게 제가 선물해 준 게 아닐까. 네, 한번 그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는데 잘 읽으시더라고요 분위기 있게. 그래서 그 10분짜리 그 팟캐스트를 듣고 아 이거는 되겠다 그 저작권만 안 걸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느낌이 좋아서 시를 그댁 그 여기에서 녹음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거래 현대사상은 진짜 우치다 사츠루 책이 정말 많이 나오고, 저 이제 원래는 하류 지향이라는 책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왜 일본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다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는지, 왜 공부를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우치다 사츠루가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사실 그 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때 신간으로 나와서 그때 딱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육아 시기와 출산 시기가 겹치면서 저 사실 그 영혼에 관하여랑 이거 두 개 중에 엄청 뭘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망한 무엇이 더 망했나, 네, 고민을 무엇이 더 망했나. 아, 네. 네. 최근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그래서 아, 뒤에 책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왜 이북으로 나와 있길래 이북으로 사고, 요즘에 아기 때문에 집이 좁은데 공간이 없어서 책을 팔아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좋은 책인데 좀 잘 소개를 못한 것 같다라는 뭔가 죄책감이 저를 짓누른 에피소드여서. 예. 죄책감이요? 뭐 그렇게까지 예, 뭐 느끼실 건 있나요? 네. 그래도 좀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빨리 넘어가죠. 노잼인 것 같으니까. 그래. 네, 다음으로 산책님. 최애는 진심의 공간, 최망은 영혼에 관하여 고르셨어요. 아, 네, 제가 대신 최망을 영혼에 관하여로. 저는 최애 에피소드는 제가 거의 진심의 공간이라는 책은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혼자도 읽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도 계속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껴두고 이제 조금씩 읽던 책인데, 합류하게 되면서 어떤 책을 제일 먼저 하지? 라고 고민했을 때 이 책을 정말 고민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좋고, 가능하면 제가 지난번에 무슨 책이었죠? 팩트플리스를 마이크로소프트 그분이 빌게이츠가 네, 미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이게 다 사줬대요. 네네, 제가 만약 빌게이츠처럼 이 책을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이 책 자체에 대한 애정이 높아서 최애로 정했고, 최망은 제가 영혼의 관할을 하나도 못 읽고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읽었더라면 유니님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읽었어도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시도가 좀 안 좋아서 저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랬습니다. 네. 혹시 삼성 뭐 이재용 부사장님 그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진심의 공간 우리나라 전국 대학생들에게 좀 사주시면 좋겠다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옥에 가실 수도 있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붉은 PD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는 뭐 가장 좀 최애라고 꼽은 거는 아무튼 스릴러라는 작은 에세이인데요. 이다혜 기자가 쓴 책이고. 이제 이 아무튼 시리즈가 그 작은 일종의 에세이 시리즈물인데요. 주제별로 뭐 예를 들어 아무튼 택시, 뭐 아무튼 또 뭐 있었지? 뭐 헬스, 양말도 뭐, 있죠. 양말. 양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소소한 걸 네, 정말 많죠 요새. 양복, 요가, 택시. 나보다 잘하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주제별로 이렇게 좀 작은 에세이 시리즈물로 지금 기획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제가 이런 장르물 소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개론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여가지고 스릴러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두 분이 의외로 이걸 같이 방송하면서 좀 리액션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이 책이 좀 잘 통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에 딱 들어서 그냥 꼽았고요. 이제 최망은 저도 이제 이 너무 좀 잘 어울리죠 표지랑. 네, 망. 네, 그 생각보다 이 책이 딱 산 제가 구했는데 그렇게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그런 트럼프 생각하면 그런 예상될 만한 그 수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뭐죠, 이 저자가 직접 청와대가 아니고 뭐지 백악관에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막 쓴 고발물인데, 생각보다 그냥 그래서 소개하면서 저도 좀 약간 네, 버벅거렸던 기억 때문에 그랬습니다. 넘어가죠. 네. 네, 그러면 자 용도사님. 저는 최애랑 최망을 순서를 이제 제가 잘못 그런 드렸어요. 거죠. 예예. 좀 이상했네. 그래서 최애부터 최애가 호모데우스고요. 이거는 이제 붉은 PD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아 너무 이게 잘 나온다.
다운이나 조회가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저도 이제 유바라를 읽으면서 이제 제 약간 이제 저는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독서의 맥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바라라리 같은 사람을 읽으면 저한테는 지평이 되게 넓어지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읽고 막 열심히 소개하려고 노력을 초창기에 했었는데 그게 여전히 굉장히 많이 듣고 있다는 생각 듣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좀 좋고요. 루트와 정치는 2부로 나눠서 올렸고 루트와 정치 최망인데 유니님이 합류한 첫 편이고 이때 특히 제가 막 신학책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막 바울과 뭐지? 바울과 뭐하고 바울과 막 편견 막 신앙 논쟁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 책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뭐 만듦새라든지 뭐 그런 여러 면에서 고를 책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신간에 막 이렇게 뭐 어떤 핫한 신간이 뭐가 있나 하다가 했다가 좀 망해가지고 네. 네, 그런 나름 맥락이 있었어요. 이때가 종교개혁 뭐 500주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때? 그렇죠. 네. 네, 그런 맥락으로 이제 고르다가 제 기억에는 루터에 대한 책이 그때 굉장히 좀 개신교 안에도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요. 좀 덜 소개된 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도 사실 있었는데 망했네. 이제 덜 소개되는 거는 덜 소개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되게 잘 소개되는 책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예, 하기로.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1부는 저희들 이야기 조금 나눠보고 저희 금책바가 2년 동안 어떻게 좀 지내왔나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2부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그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 쉬는 시간 동안에 이제 좀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좀 오늘 이 시간을 좀 꾸며주신 역곡동 용서점님 네, 박용희 대표님께서 오늘 좀 북테이블을 네, 인사해 주셨네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또 이렇게 원정 나오셔가지고 네, 예, 저희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용서점에서 이제 저희 금책바를 생각하시면서 골라오신 책들도 있고 저희가 소개한 책들도 저기에 지금 저희가 조금 있고 네, 보시면서 이제 구입 그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좀 이렇게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 저희가 나름 준비한 이벤트는 책을 이렇게 구입하시면 저희가 이제 좀 선물로 드리고 싶은 책들을 같이 원 플러스 원 이게 좀 약간 좀 너무 용어가 약해 뭐라고 해야 되죠? 덤? 네. 선물로 네 저희가 추가 선물로 책을 사시면 덤.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드릴 책을 가져왔으니까요 네 많이 좀 구경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혹시 용 사장님이 나오셔서 좀 이렇게 용서 좀 소개도 해주시고 잠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나을까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사실 거기 때문에 네. 네. 잠깐 앞으로 보실게요. 박수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책바 애청자 박용이라고 하고요. 제가 왜 1등이 아닌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한 회당 10번씩 듣거든요. 아, 순위권에 없으셨어요? 왜 제가 1등이 아닌지 저는 약간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저는 정말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습니다. 용서전 BGM이 금책바예요. 네. 막 대사 다 외우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이승용 님이 막 그 외국어로 인사할 때 정말 저는 막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막 차오 막 이럴 때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금책바 패널 분들이 책을 많이 기증도 해주시고 또 금책바 방송에서 다뤘던 책들을 많이 내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송 들었던 책들이 앞에 보면 좀 많이 깔려 있거든요. 일찍 오셔서 구매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그 방송에서 들었던 책들 가졌던 책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점은 역곡동에 있는 작은 서점이고요. 작은 서점입니다. 금책바 패널 분들이 하셨던 거, 그러니까 각 캐릭터마다 관련된 책들을 좀 가져왔고요. 용서점은 책 자체에 대한 책 조금 가져왔고, 용서점이 좀 방향 추구하는 것 중에 녹색, 좀 생태 관련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좀 대안적인 삶 관련된 책들도 조금 챙겨왔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편하게 책 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 잠깐 브레이크 하겠고요. 혹시 아직 그 저희가 그 제공해드리는 그 기본 음료 주문 못하신 분 있으시면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안 해야 되지? 그 화장실 가실 분들은 저기 문 앞에 키가 있고요. 문 밖으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잠깐만 이게 맞나?
예, 오른쪽으로 바로 돌아서 나가시면 문이 하나 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네, 휴식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저희 이제 윤희님. 사실 이분이 저희랑 어울리기 약간 좀 급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계속 부려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요? 엄청 부끄러워하시네. 네, 거의 완전 전문가신데. 네, 그래서 뭐라 그래도 진짜 그 제너럴리스트를 꿈꾼다고 하시지만 거의 스페셜리스트에 가까운. 네. 약간 부담 엄청 주시네 지금. 방금 생각한 건데 제가 알 게 뭐예요. 부담 같은지. 네, 그래서 네, 잠깐 코너 하나를 좀 부탁드렸는데 뭐 소개해 주실. 그냥 뭘,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분이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사실 좀 그동안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뭐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저보고 코너 하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이직에 관한 거였고 그 당시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지금 다니고 있는 출판사에 계속 다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식구가 더해지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 중압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더 벌어야 된다. 그런 중압감이 다가오면서 아 진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독서와 이직 사이에서라고 그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해 주시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별거 없고요. 그냥 제가 제너럴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제가 그러니까 한때는 저도 이제 뭐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연마하기 위해서 어떤 뭐 박사 학위를 따고 막 그런 것들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특별한 것을 많이 아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그냥 남들이 아는 것들을 주워주어 모아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저에게 더 큰 희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잔가지들을 많이 알다 보면 그냥 그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금씩 더 능통해지다 보면 그냥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외골수로만 이제 한 분야만 파다 보니까 다른 어떤 타자나 다른 분야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제너럴리스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좋아서 관련된 책을 샀고 제가 용도사님께 그 책을 준 적 있어요. 슈퍼 제너럴리스트. 네, 집에 있습니다. 아 그런 책이 있어요? 네,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팟캐스트를 할 때도 그냥 아, 제너럴리스트가 좋겠다. 왜냐하면 뭐 이게 일반적인 방송에 뭐 특별한 지식을 제공하는 어떤 팟캐스트를 하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거 상식적인 것들을 모아서 하나 연결시키는 그냥 그런 소개와 누구나 와서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실 주어진 텍스트를 잘 해석하고 해독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것들을 잘 끌어모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뜻에서 사실 제너럴리스트를 추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1년이 회사를 사실 전에 이제 신학 출판사를 일하다가 전혀 이제 제가 사실 신학을 전공이 없고 신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수험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닌 지 1년이 넘어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5월 달에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약간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널널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근데 이번 주에 재계약도 하고 연봉 협상도 하고 아니 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네, 사람이 근데 재계약하고 왔습니까? 네, 그리고 네. 네, 약간 그런 게 돼가지고 근데 네. 잘 모르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다가 뭐 그만둘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게 됐다가 그러니까 신학도 안 했는데 신학 출판사를 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사실 진짜
함몰된 독서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책의 그러니까 제 어떤 그 근원적인 것에 대한 해결 때문에 신학책을 읽다 보니까 그쪽으로 길이 열렸고 또 다시 이제 다시 원래 하던 것으로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어서 그것도 사실 책하고 연결된 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관심 가는 대로 제가 주어진 책들을 소화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책들을 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이런 신학책들 사서 뭐 하려고 목사도 안 될 거면서 뭐 하려고 쌓아놓고 있냐고. 약간 덜컥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얘가 네. 왜 이러나.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네. 차라리 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럴 네. 바엔. 그런데 근데 이제 아니다. 나는 절대 그 길은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길로 열었다가 다시 이렇게 틀어지는. 예, 지금은 또 이제 수험서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책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뭐 기계 일반 뭐 수 그러니까 NCS 요즘에 그런 청년들 많이 공기업 뭐요? NCS. NCS 뭐예요? 예, 공기업 갈 때 그런 거 NCS 아, 그런 거 그렇습니까? 자료 해석 뭐 언어 논리 이런 거 봐야 돼요.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몰랐네요. NCS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공무원 과목들 뭐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과목들도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 그냥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야 또 근데 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책이라는 건 어쨌든 제 욕망을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음 한켠에는 이제 아 일반 출판사에 이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쪽 책을 제 전공 관련된 책을 사모았다가 아니야 또 기회가 되면 신학도 또 다시 기독교 출판으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한켠에는 자리 잡고 있고 그 갈래 속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이제 독서의 폭도 제 나름대로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독서의 결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인생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예, 나만의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저에게 예,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어떤 길이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신기한 게 예, 너무 저는 사실 제 얘기를 누가 들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고 저만 사실 세 분은 정말 SNS에 막 공유하고 막 좋아요 막 하고 계속 올리는데 저는 사실 주변에 누가 알까봐 공유도 안 하고 사장님께 들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진 같은 거 좀 조심해 네, 주시고 네. 저는 네. 사실 아니, 너무 두 분 네. 엄청 유튜브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유튜브 하는 거 사실 저는 좀 고민해 보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오늘도 말감을 쓰고 오시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저는 사실 유튜브 하시면 좋겠고 세 분이 잘 되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예 그랬던 편이어가지고 약간 성향상 약간 그랬던 면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아 들으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네.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너무 예 감사하고 제가 어제 이제 제 거래처 뭐 이제 표지 인쇄소 뭐 이제 마스터 인쇄하는 곳, CTP 판 찍는 곳, 그 인쇄소 제 책 하는 데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거래처에 전화를 하거든요, 업무상. 근데 얼굴을 모르고 있다가 딱 가서 아, 그 목소리가 이 얼굴이었구나라는 걸 보는 게 어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 분들. 아, 거래처분? 네, 거래처분들을 만난 게 너무 신기했는데 네. 오늘 딱 약간 반대의 기분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외의 어떤 선택지가 생기고 그냥 그걸 해봤을 뿐인데 그 다음 길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라고 했는데 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뭐 우리가 사실 그런 패턴으로 많이 살아갔는데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독서가 길을 열어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읽는 책과 이직과도 연결이 뭔가 되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최근에 소개한 책이 팩트풀리스 예. 들으셨나요?
김영사 다음 이제 김영사 갈 수 있는 지금 건가요? 이분들께 체크한 거예요? 김영사 복지 좋더라고요. 4.5일이라고. 아, 예. 네. 다음 저는 이제 김영사로. 네. 네. 아, 김영사 이직 노리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 뽑아요? 네. 한번 검색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수험서를 만드시면서 이거 내가 시험 봐도 볼만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아, 그게 아니라 그 저 요즘에 조리직 분들한테 되게 전화가 많이 와요. 무슨 직이요? 조리직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조리직? 아 네. 조리? 조리사분들이 이제 네. 사회나 위생관계법규 그러니까 제가 위생관계법규를 담당하는데 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나 제가 되게 책을 잘못 만들어서 정답이 틀리면 이게 정답 이상하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분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아 좀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조리사 공무원 이런 분들 전화 받으신다고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요. 와 좀 부럼 저는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냐고 이런 문의를 항상 받기 네, 때문에 내용 네. 가지고 아 근데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엄청 내용 틀리면 정답 틀리면 이제 예, 약간 그게 실제로 좀 어려움도 겪으신 적도 있다고. 예, 네. 단행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뭐 오탈자다, 뭐 그런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거 내용이 별로다, 이게 오역이다, 뭐 이 정도에서 근데 이제 제가 안 했고 죄송하다고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죄송하다고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출판사의 입장이긴 한데. 그렇죠. 또 전문가분들은 또 화가 많이 나 계세요 보통. 예, 또 시험. 아니 근데 그분들은 시험과 관련된 거는 또 당나게. 그렇지 예민하긴 하죠. 네. 당나게 결정된다 보니까 훨씬 더 예민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 예,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예. 아 이직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이번 예. 주에 근데 재계약하셨잖아요. 재계약은 아니고 그냥 예, 연봉 협상하고 예. 1년 지나가지고 그냥 예. 협상했어요. 어떻게 월급 좀 이렇게 예, 오르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네. 혹시 보시더라도 너무 예. 예, 나무라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제 회사명은 얘기를 못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네, 앞으로 또 저희 금책바에서도 계속 날아다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는 저희 산책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저희가 오프 모임을 하기까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사실 그대로 그냥 녹음 저희끼리 하면 재밌지만 실제로 어떤 분들이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제 저도 그게 뭐 같이 책을 읽는 그룹이 없어서 같이 그룹이 생기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제가 밑줄 친 문장에 다른 분이 밑줄을 치시면 그렇게 감동인 거예요. 그게 당신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에게 많이 했으니까 오신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이런 거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꼭 본명 소개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 아까 그 제일 많이 들으셨던 분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어떤 편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부터 여쭙고 싶어요. 약간 7번째 계셨다고 하셔서 제일 앞에 계신 저희가 이제 이걸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혹시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목소리를 여기다 넣으셔. 아 원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편집은 다 가능한데 네. 그래도 이제 네, 괜찮으시면 네, 제가 한번 먼 데까지 오셨으니까 네. 한번. 저희가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네. 아까 아이디셨죠? 그 아이디 설명해주시고 그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랑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금책바를 듣게 된 건 작년 2월 정도부터였고요. 저희 아이들이 작년에 제가 쌍둥이 엄마인데요. 작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그 육아휴직을 1년간 썼었습니다. 그때 이제 금책바를 우연히 첫 편을 듣게 돼서 그 다음부터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어색하네요. 처음에 이제 애청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신학편으로 폭망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애청하게 된 계기는 이제 신학책을 소개해 주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다른 곳에서는 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팟캐스트 내용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교회 그냥 예배를 겨우 다니는 정도의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함께 그런 이제 이야기들 나누거나 이제 독서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 내지는 도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편이 좀 좋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작년에 휴식을 하기도 했고 해서 그 금책발을 들으면서 소개해 주신 책들 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우수 애청자인 것이 책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구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소개해 주신 책이 80권이 넘었는지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네. 제가 구입한 책이 한 20여 권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80여 권 정도를 소개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책도 많이 구입을 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빌려서 읽거든요. 빌려서 읽었는데 20권씩이나 구매하시네, 대단하시네요. 그 제가 인상 깊은 팟빵의 댓글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선정한 책이었죠. 고미숙의 몸의 인문학 했을 때 댓글을 친히 달아주신 거예요. 저도 양배추 통으로 삶아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오셨나요? 양배추 통삶 좋아하시는 안 오셨군요. 지금 집에서 양배추 통삶 드시고 계신가 봐요. 안 오셨군요. 네, 그럼 제가 또 한 분 인터뷰하고 싶은 게,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 이름 모임하면 또 그런 인터뷰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장 멀리서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일단 경기권.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남. 진짜 멀리서 오셨네. 완전 반대잖아요. 하남. 네. 어디? 수원. 수원. 두 분 다 킬로미터를 재야 앞으로 되나? 모셔가지고 네. 이 인터뷰를 해볼까요? 먼저 앞에 계신. 저는 방금 말했듯이 하남에서 왔고요. 제가 그 금책바 들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장거리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하남에서 상봉 쪽으로 거의 매일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운전을 많이 해서 그때 계속 틀어놓고 이제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철학이랑 종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지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별로 다루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나 신학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끌렸고, 정주행을 계속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번에 올린. 와. 네, 네. 어제 말가면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 코스형 안경 얘기도 듣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고요. 그 전날까지는 호모데우스. 네네, 그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녹음하실 때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운전하면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편집할 때 신경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반가워요. 동물농장. 표정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마음이 한결. 왜냐면 제가 늦게 이렇게 숟가락을 얹었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늘 약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다른 분들 안 읽고 오실 때 제가 더 두 번, 세 번 읽어서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그렇게 부담이 되세요? 아, 그럼요. 근데 왜냐면 인연을 같이 이어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다못해 작은 동아리 모임도 1년을 유지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꾸준히 털을 닦아주셨고, 이제 기름진 텃밭에 이제 제가 딱 살포시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동물농장 하셨다니까 진짜 예.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기름지진 않았어요. 아직 좀 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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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원에서 오신 분도 같이 인터뷰 나면, 어떻게 다 이렇게 수원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오실 땐 뭘로 오셨는지, 또 그러니까 최애 그 저희 네 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스트가 있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사실은 제가 그 구독자, 계속 듣고 있던 애청자가 아니라
용도사님의 지인이었는데 사실은 이 그 금척바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공개 방송을 한다고 해서 아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 그 용도사님이 갑자기 태그를 저 제 이름을 태그를 거시면서 읍소를 하셔가지고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 오게 됐고 오기 전에 이제 그래도 하나는 듣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최근에 있었던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를 들었었는데 좀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던 게 저도 작년에 조지아를 갔다 왔었거든요. 조지아 갔다 왔었는데 그 조지아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다 커피 거기냐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감되기도 하고 그 질문 또 이 용도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 조지아가 커피 조지아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아 역시 이렇게 역시 네, 그런 생각도 했고 이제 안 그래도 그 여행의 이유는 읽고 싶은 책이었기도 하고 여행을 간다는 것이 사실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아까 그때 용도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삶에 뭔가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것들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이유들이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하고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조지아 가셨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이거 광고했을 때 웰컴 퀴즈존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퀴즈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지금 제 퀴즈에 가깝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 또 모셔서 이야기 듣고 싶어요. 최연소? 네, 최연소. 최연소. 깜짝이야. 최연소. 지금 제가 84니까요. 그러니까 84 밑이신 분. 84 미치, 되게 많으시네. 어머. 아, 그러면은 90 미치신 분. 미만이에요? 아, 미만? 90 미만. 그러면은 그 다음 뭐예요? 00년생 있어요? 2000년, 그거 없죠. 2000년은 없죠. 그러면은 몇 년도? 네. 아, 여기 밑으로 계세요? 아, 그럼 뒤에 계신 분은? 93이 제일 이제, 퀴즈에 가까우신 분이죠. 혹시 앞으로 나오셔서 네. 93이 지금 혹시 더 밑에 계신가요? 없으시면? 네, 93이세요? 아, 그럼 두 분 다 이야기를 듣는 걸 먼저 아,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장 들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이제 또 원하시는 말씀 하시면 돼요. 혹시 안 들으셨다면 어쩌다 오게 되셨는지, 읍소에 의해서 오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들었는데요. 네. 그 사마리안 행동 하우스에서 약간 봉사활동 했었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직전에 지금 인터뷰 하신 분이랑 네, 지인이신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제가 책을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교정기획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거를 보고 아 근처고 해서 오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오게 됐고 그리고 사실 여기 느낀 점은 뭔가 이 약간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이 프리랜서 일을 되게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출판계 첫 발을 내딛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 해도 되는지 막 최저 시급도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힘들었는데 뭔가 여기에 되게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되게 촉촉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모실게요.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한 권 추천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다른 거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네. 생각한 그 말도 하시고 그리고 혹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같이 읽고 싶은 책이나 추천하고 싶으신 책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여기 계신 용도사님이 페이스북에 태그를 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도대체 페이스북에서 뭘 하신 거예요?
이거는 원래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애청자도 아니고 저는 이게 몇 편밖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오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좀 예전에 했던 건데 그 김용규 선생님의 신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읽는 책이 다 뭐 신학 철학 이런 책이라서 별로 이렇게 썩 그렇게 그래도 지금 생각난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이쪽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성소수자 이슈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이제 최근에 그 무지개 신학이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책들도 한 번쯤 이제 다루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출판사가 어디예요? 무지개 신학 연구소라고. 아, 예, 네, 네, 네. 그런 데에서 네. 이제 시리즈 4권 나왔는데 이제 뭐 이제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 뭐 트랜스젠더와 기독교 신앙, 뭐 이런 책들이 출판된 있는데. 네 번째 책 제목이 무지개 신학이거든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이제 그런 책도 한번 다루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꼭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직 안 읽어보신 거죠? 무지개 신학 책. 아, 저희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인터뷰는 한 요쯤 하고 아, 저 마지막 네. 한 분 한 분 더? 아까 앨리스 왕님 혹시 앨리스 거절하셔도 왕님. 되는데 네. 댓글도 가장 많이 달아주시고 2위 아, 2위 아, 네. 네, 2위에 앨리스 왕님 네, 그래서 좀 말씀 너무 궁금해서 아, 네네, 너무 감사해서 좋습니다. 네. 앨리스 왕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나눠주셔도 좋고 저희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하셔도 좋고요. 네. 1위는 아까 ALL 1위를 잡겠다. ALL 올뮤즈원. 네. 아, 올뮤즈. 아, 올뮤즈원이구나. 네, 네. 안 계시죠? 올뮤즈원. 혹시 여기 또 이후에 오신 분 중에 여기 네, 지금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구디구 님 혹시 안 오셨나요? 어디 오신다 하셨는데 제 팬이라고 하셨는데 안 오셨네. 네. 네. 말씀해 주시. 이건 편집 안 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황이고요. 언제부터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추천 팟캐스트에 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목록을 봤더니 저기 그때 소설 뭐지? 네네. 백의 그림자 네, 네. 또 뭐였더라? 딸에 대하여 또 한 뭐 아 채공녀 강주룡 네 맞습니다. 막 이런 네네. 보통 남자분들이 안 보는 소설이 있어서 깜짝 놀래서 바로 구독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고요. 또 한 편 고르라고 하셔서 오는 중에도 계속 요즘 계속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편을 딱 골랐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아유 아닙니다. 절대 아, 그래, 한 편씩 다 골랐는데요. 네. 그러면 뭔데? 네. 저희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산책님은 네. 진심의 공간을 극찬을 하셔서 읽기 시작했는데, 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기, 제너럴리스트. 유님. 예, 예, 예. 저기, 이주하는 인간? 네. 그거 되게 좋았어요. 예, 예. 이주하는 인간 되게 좋았고 용도사님은 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듣고 시집을 많이 샀거든요. 그때 댓글도 남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기 PD님은 그 소설을 제가 다 좋아하는 소설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질문도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었어요. 질문이요? 소설을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잖아요. 맞아, 맞아. 예, 예. 그래서 불금 PD님이 소설을 좀 더 했으면 한다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 소설을 좀 하시라 뭐 이런
네, 무언의 좀 압박 뭐 이런 약간 네, 요청 이런. 괜히 인문학 이런 거 건들지 마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책을 선정하셨을 때 다 읽고 참여하시는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따가 각자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예. 네. 예. 그리고 지금은 팩트풀리스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앨리스 왕님. 아, 네. 혹시 뭐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아, 네. 앞으로, 아,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 예.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실 세종시에서 와 가지고 네, 경기도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요? 세종시에서 나오고 오셨다고요? 와. 아. 네, 경기도 말고도 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취분권 시대인데 제가. 네. 네, 저는 이제 세종시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석사과정 정책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약간 제 인생의 중요한 책과 좀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가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사놓고는 있었는데 읽지 않다가 뭔가 교회에서 이 책을 할까 말까 하던 차에 이제 팟캐스트에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아 정말 내가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 이런 부분을 꼭 안고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신학책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팟캐스트 들으면서 네, 애청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느끼는 거는 저도 꽤 나름 들었다 생각했는데 벽이 정말 높구나. 아, 제가 그 아니, 순위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예, 보이지도 않는. 네.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시를 좀 안 좋아해가지고 시를 좀 읽고 들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세상에 제가 혹시 뭐 대구 이하로 오신 분 계세요? 뭐 제주도 이런데 한번 언급해야. 숙박을 잡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네. 흑산도 이런 안 계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세종에 오에서 네. 오신 분 지인도 같이 오셨잖아요. 같은 세종 혹시 아 그건 아니시고 아, 금방이세요? 네. 일산이세요? 아, 일산도 꽤 멋있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멍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가 그 네 분이 저 포함해서 이렇게 네 명이 그 책을 이제 이런 책들은 좀 약간 이벤트로 경매에 붙이고 싶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 제목과 저자는 소개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각자 한 권씩 골랐고 거기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그 책을 이제 경매로 내놓고 싶은 이유들을 뭐 한두 개씩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 네 권을 경매를 시작할 건데 저는 저도 윤희님처럼 부끄러움이 많아서 잘 경매 잘 못해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사 문제로 네. 그러니까 시사 이슈로 같이 하시는 재민님이 나오셔서 같이 진행해 주실 거예요. 함께 네, 잘 함께 즐기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해주십시오. 네. 네, 앞에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 지금 분위기가 경매한다고 하니까 이것들 봐라? 약간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장사를 해? 네. 막 이런 좋은 날이니까 네,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총 네 권의 책이 있는데 네, 도와주십시오. 이 책을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이 책의 키워드, 뭐 이 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딱 말씀드리고 이제 1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제 금책과 그 오늘 행사하는 큐시트를 봤는데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네, 용도사의 강추책입니다. 네. 그럼 용도사 팬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살짝 이렇게 손으로. 아, 제가 그 한 줄이랑 이유 했는데 그건 이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카톡에 남겨. 그 먼저. 네. 네. 한 줄. 아, 제가 말씀드리면 네. 돼요? 용도사 강추의 책. 책 속 한 줄을 얘기하면 돼요, 지금? 네. 아, 이 책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지구는 신성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추천 사유도 지금 말해요? 아니요. 추천 사유는 아니요. 네. 아, 네네. 네. 네. 지구는 다시 한번. 네. 지구는 신성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가능성 시작합니다. 네, 100원부터입니다. 100원부터. 100원, 100원 나왔습니다. 200원, 200원 나왔습니다. 네, 300원 안 계십니까? 300원. 가능성 300원 나왔습니다. 300원. 네, 400원 나왔고요. 네,
아, 네. 400원. 400원. 오. 아, 100원. 1,000원. 바로 1,000원 나왔습니다. 네. 뭐 요거는 원래 계획되어 있던 룰이 아닌데요. 환영합니다. 1,000원 나왔습니다. 네. 1,000원의 가능성. 1,100원. 1,100원 나왔습니다. 용도사님의 추천의 책 1,100원. 1,200원. 1,200원 나왔어요. 1,300원 안 계십니까? 가능성 여기서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2,000원까지 가면 제가 하려고. 네. 1,6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1,600원. 1,700원. 1,700원. 1,800원. 1,800원. 네. 작전 세력이 좀 있나요? 1,900원. 네. 2,000원 나왔고요. 2,000원에서 잠깐 쉬고 추천 이유를 든 다음에 이번에는 500원 단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사님 추천의 이유는요? 혹시 전문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시죠? 와, 정말 약간 소름. 네, 소름 돋네요. 네. 네. 저 지금 손 들 뻔했어요. 네. 저는 이제 한 줄 평으로 이 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의 기도라는 사려 깊은 시적 묵상. 이 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제목이 약간 드러나는 네. 추천의 이유였습니다. 2,000원까지 나왔고 지금부터 500 단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 계십니까? 2,500원 나왔습니다. 3,000원. 3,000원. 2,500원. 3,000원. 3,000원 안 계십니까? 3,000원 나왔습니다. 3,000원. 네. 3,500원 나왔고요. 4,000원 나왔습니다. 네. 4,500원 계십니까? 4,500원. 여기 지금 사행성 조장하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가는 거 아니죠?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112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잠깐 내려놓으시죠. 4,5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5,000원. 5,000원 나왔습니다. 5,500원. 이거 책값이 이게 5,500원까지.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5,500원. 5,500원. 6,000원 계십니까? 6,000원 안 계십니까? 6,000원 나왔습니다. 6,500원. 6,500원. 네. 두 분 약간 뭐 요 사이에 지금 네. 요 사이에 약간 지금 미묘한 기류가 6,500원까지 나와 있고요. 6,500원까지 나와 있고요. 7,000원 계십니까? 7,000원. 만 원. 네, 만 원 받겠습니다. 만 원 받고 1,500원, 1,500원 안 계시면 네, 셋까지 세겠습니다. 하나, 1,500원, 1,500원 나왔습니다. 1,500원, 2만원, 2만원, 네, 그냥 큰 손으로 2만원 받겠습니다. 네, 2,500원 계십니까? 2,500원, 네, 셋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2,500원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사님이 직접, 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세상의 모든 기도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아마 읽어보시면은 좋은 책이라고 아마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선생님 개인적 아까 소개를 좀 해주셨었죠? 네. 네. 좀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 정가가 15,000원이네요. 인생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여기 팬이시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네, 씁쓸하게 웃고 계시는 거. 네. 네. 그럼 제가 언젠가는 그 에피소드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한 또 남은 금액을 그걸로 제가 맞습니다. 서비스를 맞습니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요 책은 윤희님께서 최고의 책으로 꼽아주신 책. 맞죠? 네. 마이크. 네. 마이크를 갖고 계신데 네, 최고의 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저도 방송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한번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이 책을 꼽아주셨던 기억이 나는 그 책입니다. 네. 네. 역시 일단은 100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이 약간 가시지 않은 네. 네, 100원 나왔습니다. 100원. 200원 계시면 200원. 네. 300원 계십니까? 앞책이 25,000원에 팔렸거든요. 25,000원. 네, 300원 나왔습니다. 네,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네. 제가 이렇게 속도대로 나 1,000원에 올렸는데 왜 이러냐 하지 마시고 저쪽에 올리시고 올리셨기 때문에 항의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1,200원 나왔습니다. 1,300원. 음악이 굉장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네요. 1,400원까지 나와 있고 1,500원, 네. 1,600원, 1,700원 계십니까? 1,700원, 1,800원, 네. 아이고, 팔이 붙여치시느라 깜짝 놀랐어요. 네. 1,800원 계십니까? 1,800원, 1,900원 받겠습니까? 네, 1,900원 나왔고요.
역시 2,000원까지 받고 네,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의 성공을 예견하지 않았는데 저 1세고요. 제가 산 책은 이 책을 1세로 샀고요. 드라마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이. 네, 1세라는 걸 강조하시는 건 지금은 막 굉장히 많은 수십 세일 수도 있는 책이네요. 그렇죠. 수십 세일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책 속에 한 줄 제가 사실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저는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아, 사기꾼 것도. 할머니가 나옵니다. 네. 사기꾼 할머니가 나오는 1세 책. 네. 곧 드라마로 나오는 책이고요. 2,000원까지 받았고 역시 이것도 500단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500원 계십니까? 2,500원. 3,000원? 3,000원 계십니까? 앞에가 너무 불탔었나요? 네. 3,000원? 3,000원 나왔습니다. 3,000원? 3,500원? 3,500원? 약간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떨리시는 게 보입니다. 3,500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안 계시면 하면은 이게 좀 뭔가 사그라들려요. 다시 한번 3,500원 계십니까? 3,500원? 3,500원? 안 계시면 네, 셋까지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책은 그럼 3,000원에 3,500원이었나요? 네, 3,500원에 네.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민망하세요? 네. 네. 이 책 놓고 서점에 놓고 파셔도 잘 나갈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드라마로 나온다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책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네, 이 책은요 마지막 멤버였던 현재까지는 가장 늦게 합류했던 산책님이 첫 등장했던 책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 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책의 첫 등장의 책 100원부터 갑니다. 없으십니까? 100원, 네, 네, 200원, 네, 300원, 큰 손들이 계시네요. 400원, 네, 500원, 네,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네, 2000원까지 하고 역시 멈춰보겠습니다. 네. 제가 엄밀히 그 일단 진심의 공간은 아닙니다. 진심의 공간 아니고요. 그 책 속에 한 구절 읽으면 영혼이 제 속에서 밀랍처럼 녹기 시작한 이들에게 머릿말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영혼이 제 속에서 밀랍처럼 녹기 시작한 이들에게 네. 하고 네, 2,000원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원 단위로 2,500원, 네, 3,000원, 3,500원, 4,000원 네. 세 분이 한 팀 아니시죠? 약간 작전 세력 네, 같으시면 세 분에게 지금 맨 처음 나가신 거 아니시죠? 네. 네, 3,500원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 없으십니까? 4,000원 네, 4,500원. 네,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하지만 금책박 큐시트 제가 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4,000원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오고고. 네. 약간 과열된 분위기 우리 잠깐. 네. 그래서 네, 4,000원, 4,000원, 4,000원까지 하셨죠. 네, 3,500원이었네 제가 지금. 4,000원까지 네, 죄송합니다. 헷갈려갖고. 네, 4,500원 계십니까? 영원의 밀랍? 네. 네, 안 계시면 네 마지막으로 라스트로 부릅니다. 3,500원, 3,500원, 네, 3,500원입니다. 네, 큰 손들이 이제 조금씩 빠져가기 시작해요, 이 선생님. 네. 수도원기입니다. 제가 공지영님 참 좋아하는데요. 네, 새 책입니다. 네. 갖고 계신 책은 아니시죠? 네, 네, 네. 네. 공지영님의 수도원 기행은 저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네, 저는 수도원에 직접 갈 때 들고 가서 한번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있던 수도원이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네, 불곰 PD님의 추천의 책입니다. 요거를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책 속의 한 구절이죠. 그럼 우리 불곰 네 PD님이 직접 한번. 책 속의 한 구절이고요. 그렇게 생각했기에 밤사이 새로운 희생자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되게 명랑하게 읽어주시네요. 네. 다시 읽어드려요? 네. 그렇게 생각했기에 밤사이 새로운 희생자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 서스펜스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이 밤사이에 희생자가 나온 슬픈 이야기를 전하면서 네. 100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00원. 네. 숨은 강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잠시만요. 700원, 800원, 900원입니다. 네.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네.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멈추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아, 소설이 맞나요? 이유? 일단 소설이 맞나요? 예, 소설입니다. 아, 소설이고요. 어. 잠시만 제가 썼는데 잠깐만요. 예, 제 추천의 이유는 지금 가장 트렌디한 소재와 빈틈없는 추리에 충실한 결합. 네, 이렇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2,000원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500원 계십니까? 어이구. 네. 자, 3,000원 계십니까? 3,000원. 네. 3,500원 계십니까? 3,500원. 4,000원. 4,500원. 5,000원. 5,500원. 네. 확 불러버릴 뻔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네. 이게 마음이 내가 조바심이 나가고 5,500원입니다. 네. 6,000원 계십니까? 6,000원. 네. 6,500원. 7,000원 계십니까? 7,000원. 네. 7,000원. 7,000원. 지금 저한테 약간 눈빛 보내셔서 더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세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7,000원 계십니까? 7,000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7,500원. 네. 8,000원 계십니까? 8,000원. 네. 8,500원. 약간 자존심 싸움. 네. 9,000원. 네. 10,000원. 네. 10,000원으로 바로 올리셨습니다. 1,500원. 1,500원 계십니까? 아, 10,000원이시죠? 아니,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올리시겠습니까? 뭐 가능합니다. 네.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네. 일단 10,000원입니다. 네. 1,500원 계십니까? 1,500원. 네. 라스트 부릅니다.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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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작년에 그 나왔던 책이고요. 그 시인장의 살인이라는 네, 소설 추리 소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가 혹시 좋아하시는 작가세요? 작년에 굉장히 그 일본에서도 되게 그 추리 쪽 관련된 그 상을 굉장히 휩쓸었던 소설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이 됐었고 실제로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독특했고 그 소재를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트렌디한 소재라고 했는데 이 소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스포일러입니다.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네, 즐겁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포일러는 안 되죠. 뭐 성경 읽는데 예수 죽어 뭐 이런 말. 근데 살아나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이 마음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할게요. 네, 물론 15,000원 책이지만 네. 네. 이것들은 오롯이 예, 이 모임을 진행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에게 큰 박수로 네,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얼마 그러니까 지금 한 3회차까지 했는데 그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막 시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되게 진지한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 좀 네. 많이 이렇게 좀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고해주신 재민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저희가 시간이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분씩 이제 마무리 뭐 하시는 멘트 짧게 해주시고 오늘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오기가 되게
어떤 분에게는 쉽고 어떤 분에게 조금 주저되고 그러셨을 텐데 그래도 귀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책들 더 발굴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약간 어려운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막 그렇게 뭐 남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말 그렇게 잘해놓고 무슨 떠냐 뭐 약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진짜 듣는 분들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시 안 듣거든요. 제가 녹음한 내용은 정말 그게 부끄러워서 사실 진짜 못 듣는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듣는 분께 좀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뭐 이제 편집자로 3년 정도 일했는데 그럼에도 사실 제 컨텐츠에 대한 사실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사실 많거든요. 하지만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같이 어쨌든 같이 읽어나가는 사람이 그리워서 저는 사실 팟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좋아서 사실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실제 면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만난다라는 어떤 그 경험이 저한테는 오늘 되게 설레고 약간 떨리고 낯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제 지인의 지인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아까 인터뷰하셨던 분이 이제 그 교정교열 이제 프리랜서 초보로 이제 시작하셔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용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고요.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영업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연히 영업직을 이렇게 막 하다가 책을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고 여기 우리들도 다 독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평범성을 늘 이렇게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책을 읽고 평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모여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누군가한테 용기와 격려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또 제 읍소로 오신 지인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특히나 그동안 계속 들어와 주셨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사실 금요일 저녁에 오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셔서 저는 정말 이렇게 되게 좀 찡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살롱2도 하고 우리 뭐 출판 같은 것도 하고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적게 오시든 많이 오시든 우리가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해서 뭔가 더 저는 사실은 좀 용 사장님처럼 서점 같은 것도 저는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오프라인 그런 공간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도 거기도 오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조금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여기서 이제 딱 우시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요? 모든 짐을 다 지금 이제 짊어지셨기 때문에. 네, 사실 팟캐스트를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또 뭐 팟캐스트뿐이겠습니까? 컨텐츠라는 게 요즘 너무 발에 밟히고 당장 뭐 유튜브를 켜도 뭐 팟빵을 뭐 켜도 들을 게 많죠. 또 뭐 네임드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분들이 하시는 것도 많고 또 도서 카테고리에 보면 1위부터 10위는 저희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명하신 분들이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 처음에는 제가 이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안 든 건 아닌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어떤 네임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전문적인 이런 것만 꼭 있어야 할까 독자들이 서로가 함께 나누고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도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오늘 더 이렇게 느껴져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시도를 또 좀 해보고 싶고 네 그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주신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네. 저희도 사실 각자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고 또 세 분께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희도 더 힘내서 방송할 테니까요. 네, 같이 더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시간 버텼고 경매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한마디도 안 하신 분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네 아무 말이나 좋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요구사항도 좋고요. 좀 잘 좀 해라 이런 얘기도 좋고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금책바 카카오톡 있어요. 거기다 소원수리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원수리? 소원수리 뭘? 소원수리요? 제가 지난주 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내주시면 소원수리 네 소원수리 검색을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훈훈한 네. 시간에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조금 당황했지만 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게 사실 너무 이게 좀 굉장히 뜻깊은 모임이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단체 사진을 좀 앞에 나와서 찍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빠지셔도 되고 그래서 마치고 자유롭게. 같이 한번 네. 네 같이 저희랑 같이 한번 찍고 그리고 좀 이제 자유롭게 저희랑 같이 이렇게 뭐 섞여서 책도 더 사고 읽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공간을 좀 더 빌려놨어요. 10시까지 빌려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이제 더 저희랑 뒤풀이 겸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자유롭게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공개 방송 금책바 살롱 금요일 독자와 만나다 네 오늘 이것으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